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다른 층의 다른 방에 있었다. 그들은 어디 어디에 있었다. 비동사 쓰면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워를 쓰면 됩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 알고 있죠? different. 다른 방에 different room이 되겠죠? 다른 층의 다른 방에, 다른 층, 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f l o o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때는 층에 대해서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네 h e y were in a different room, on a different floor. 그들은 다른 층에, 다른 방에 있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들은 서로 다른 각각의 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써줘야 되겠죠. 만일 복수가 아닌 이같이 단수를 쓰게 되면 같은 방이 있다는 얘기니까 서로 모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를 빼고 rooms 마찬가지로 부정관사를 빼고 different f l o r s 이렇게 해요.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벨은 약간의 산을 그의 바지에 떨어뜨렸다. 벨은 떨어뜨렸다. 떨어뜨리다. 누라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썼습니다. 약간의 산, 산, 산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악세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산성을 말합니다. 약간의 산. 그래서 some o c i d e 어디에 떨어뜨렸습니까? 그의 바지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pants. 자, 문장 보세요.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어딘지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drop. 비를 하나 더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설제가 틀렸던 거죠?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종종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으로 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해요. 와주세요.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라. 명령문이죠. 뭐뭐해 주세요.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좀더 공손한 명령문입니다. 공손한 명령문에 대해서는 프리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오다, please come here. 이곳으로 와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필요하다, ne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I need. You.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need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당신은 원해요. I want. You. 이렇게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념을 좀더 공손하게 말할 때, 프리즈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